담보가 있나요? 제 아들을 담보로 잡히면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는 믿을만 합니다. 아버지. 고맙다, 성재야. 이렇게 날 너희들 사이에 끼워주는구나. 어쨌든 누나 존재가 정우한테 비밀이어서는 안 되죠. 마음 놓고 정우를 보셔야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네요. 일어나세요, 아버지. 그만 가자고요. 좋아. 널 믿고 한번 빌려줄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지금 농담하세요. 1, 2만 원 빌리러 온 거 아닙니다. 좋아요. 대체 제 어떤 점을 믿고 빌려주실 건데요? 우선 넌 성실해. 성실한 사람은 책임감과 자존심이 있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고 절대로 남한테 패기치는 일을 안 하지. 넌 절대로 내 돈 떼어먹지 않을 거야. 내기에도 좋아. 거래해 말어. 시간 줄 테니까 거래할 생각 있으면 다시 와. 참 실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우야, 언젠가는 그분이 널 낳아주신 어머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겪을 혼란과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다. 갑자기 배짱이 생기셨어요? 어, 용규와 배짱이 두둑해졌어, 너 때문에. 정우야, 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아, 그래? 아들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을 만큼 어디 잘난 아들 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 너한테 달렸다. 뭐 정 내키지 않으면 관두고 난 너 하라는 대로 할 거다. 정우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해. 네가 성공하는 걸 지켜볼 수 있게 해줘. 할 말 있었네. 저 뭔가 이상한데요? 한국말이에요. 한성재 씨 아들이라니 정말 뜻밖입니다. 근데 왜 사장님하고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거죠? 저 혹시 한군이... 이 부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해. 아무것도. 한성재 씨는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 것뿐이야. 사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해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나 박일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합시다. 그러죠. 여진이도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여진이한테 아니라고 해명을 좀 해줘야겠어요. 아니, 그보단 강 사장이 날 설득을 해서 그런 일을 하려다 실패했다.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 여진이가 그걸 믿을까요? 믿게 만들어야죠. 강 사장이 실수했어요. 여진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성재나 성민이한테 찾아가서 얘기해버리면은 강 사장이나 나나 곤란해지지 않겠어? 나보다 강 사장이 더 곤란해질 텐데.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하하, 천만에요.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배를 탄 체제 아니겠어? 강 사장도 살고 나도 살아보자. 그 말이요.
좋아요. 사기도 쳐봤는데 거짓말쯤이야 뭐 어렵겠어요. 그럼 지난번 그 호텔 2층 한식당에 예약을 해놓겠어. 12시에 봅시다. 이따 뵙죠. 비겁한 인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네, 박 교수입니다. 점심이나 같이 하자. 11시 30분쯤 주차장에서 만나자. 죄송합니다. 외부에 나와서 점심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여러 소리 말고 나와! 제 차로 갈 테니까 장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아니 왜 혼자 와요? 정우는요? 나 내려주고 잠깐 가볼 데가 있대. 오셨어요? 야 선배야, 너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 혜성 누나한테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염치 좀 없으면 어떠냐? 어? 그래, 너하고 재수 씨한테 좋은 일인데 까짓 그 체면 좀 잊어버리자. 아, 네 말대로 우리가 잘 되면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어. 예, 형님. 꼭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그래. 야, 이 가정이 이렇게 딱 안정이 돼야지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가 있는 거야. 서방님, 동사한테 얘기는 했어요. 아직이요? 야, 그런 소식은 재수 씨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어야지. 얘가. 야, 얼른 가서 알려줘. 아이고, 그래요. 누구보다 동서가 먼저 알아야지요. 아,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네. 그래. 가도 와. 아이. 아, 여보. 아, 이제 좀 한시름 놓이네. 정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그냥 돈 빌리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네요. 나중에 정우가 진작 말 안 해줬다고 원망하면 어떡해요. 아,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합시다. 아,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혜성이 누나가 정우를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장사 안 했어? 아버지 진짜 곡성 운영하실 모양이야. 장사도 쉬고 나하고 같이 강 사장님한테 돈 빌리러 왔었어. 그랬어? 뭔가 이상해. 뭐가? 뭐가 이상한데? 강 사장님하고 나 말이야 석연치 않을 만큼 공통점이 많아. 식성도 비슷하고 수박 알러지도 그렇고. 강 사장님한테 나만한 아들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해외로 입양을 보냈대.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려.